한번 경국 스님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마음의 작용을 느낌, 생각, 욕구라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작용들을 엄격하게 말하자면 마음이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마음의 의지에서 발생하는 개념들인 것이다. 마음이 순수한 알미라고 한다면 마음의 의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다분히 물질적이다. 그것들은 물질을 반영하는 이미지 또는 개념이며 마음으로 경험할 바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수상행위의 세 가지 심조는 본래 반물질이다. 물질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마음이나 순수 정신이 아닌 것이다. 순수 정신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알며 비추지만 모든 것에 물듦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유식과 성중에서는 이러한 청정한 마음을 중시한다. 이 세계가 마음에 반영된 물질이라는 것은 쌍키야의 핵심 이론이다. 그러므로 쌍키야에서는 참되고 청정한 마음이 물질이라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며 그것이 곧 해탈이다. 이 수행법은 우따까라와 부따에 의해서 가르쳐진 방법이고 입바사나와 유식의 수행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마음을 반물질적인 마음이 신처로부터 구별하여 분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식의 해탈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이것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부터 알아차림을 분리함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식과 수상행위로 분리하고 심을 심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사실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지 않은 한 식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다만 식을 심소와 구별하여서 식의 마음을 오롯이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화를 쏘는 자가 목표물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것과도 같다. 달마대사는 간신론에서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법이 모든 수행을 아우른다라 하며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어떻게 보는 것이 견성인가? 초기, 구사, 중반, 유식의 가르침 모두 수상행식을 떠나서 마음을 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친다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 중에 하나를 깨치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수상행은 고락의 느낌과 시비의 상, 호의 핵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인식하면 집착하기 쉽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들은 아비담마에서 심소라 하며 컨트롤하고 깎아야 하는 대상이다. 식은 아는 자유이다. 식은 수상행과 함께 발생하지만 수상행은 아니다. 수상행은 알려진 내용물이고 식은 그것들을 아는 상태이기에 식은 닦음의 대상이 아니다. 식은 단지 아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은 수상행과 함께하지만 수상행과는 구별되어진다. 오직 알만이 옳다여 수상행의 번뇌작용과 분리되었을 때 간신론에서는 깨달음, 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식을 뚜렷이 구별해서 분리함을 오라고 하며 수상행의 번뇌는 닦아가는 것을 수라고 한다. 또 식을 보는 것을 해라하고 고락의 느낌과 시비의 판단과 호의 욕망을 닦아나가는 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수상행식의 수행은 정의 상수의 수행이다. 그러면 식만 옳다고 수상행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달마대사의 간신론에서는 정신과 염심의 두 가지 마음을 말한다. 정심은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고 염심은 오염된 마음이다. 이 둘은 동시에 발생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아비담마의 심과 심소를 말하는 것이다. 심은 의식이고 의식은 근과 경이 축했을 때 발생한다. 또한 의식은 심과 심소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한 의식은 사과를 아는 마음과 사과에 대한 이미지의 합이다. 아는 마음, 심은 견분이고 심소는 알려진 내용물, 상분이다. 선종에서는 이 아는 마음을 진여심이라 하고 알려진 내용물은 곧바로 느낌과 판단, 욕망으로 진화하기에 생멸심 또는 오염된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간신론의 수행은 다시 수상행식의 수행으로 규결된다. 간신론에 또한 이르기를 내가 이제 내게 묻는 것이 고요하고 신령하게 아는 마음인데 어찌 반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으로 찾는가. 아침부터 날이 정규일까지 24시 가운데 보고 들으며 웃고 말하며 혹 화내고 즐거워하며 혹 시비하며 가지가지 베풀며 운전하나니 휴경에 이 누가 능히 이렇듯이 운전시하는가 라고 하니 이 마음은 진여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온 중에 식이며 아는 마음인 것이다. 안입이 설신은 스스로 알고 보는 능력이 없다. 만일 안입이 설신이 스스로 알고 보는 능력이 있다면 죽은 시신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죽은 시신이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은 마음이 보고 듣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신론에서 만일 색신이 운전한다고 말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어떤 사람이 한 생각 사이에 명을 마침해 몸이 모두 아직 흐느러들 썩어 무너지지 아니하였는데 눈이 스스로 보지 못하고 귀로 능히 듣지 못하며 코가 향냄새를 분별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능히 보고 듣는 동작이 반드시 너의 본 마음이 그런 것임을 알 것이니라라고 표현한다.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비추어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은 탐진치에 의지하고 견해에 입각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수상행이라는 표상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전심의 상태이다. 자, 잠깐만. 자, 여기 달마혈맹론. 달마혈맹론에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끝없이 강대한 것부터 온갖 움직이고 행동하는 일체의 시간과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래 마음이며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이다.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라 함도 또한 이와 같다. 라고 이는 간신론에서 이미 표현했던 일체시의 행주자와 업무 동정에서 항상 작용하는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 곧 견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자,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온갖 움직이고 행동하는 일체의 시간과 장소가 그 여기에서 자 우리 학감스님 자 여기에서부터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이나요 글씨? 문오가 즉시 여심이며 내가 즉시 너의 마음이며 종무식 시작 없는 때로부터 광대겁 이래로 내가 묻는 것이 곧 바로 너의 마음이고 종무시 광대겁 이래로 내지 시위 운동과 일체 시간과 일체 처소가 개시여의 본심이며 개시여의 본래 불이니 자 여기에서 번역을 일체 시간과 장소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나한테 묻는 것은 너의 마음이고 아주 오랜 옛날로부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하고 움직이면서 일체의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곧 바로 너의 마음이다라는 뜻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시간과 장소가 본래 그대의 마음이요.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그죠? 일체 시간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일체 시간과 장소 속에서 온갖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모든 그 보고 듣고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래 부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혈맹론의 적이에요. 우리가 마조 스님에게 내려와서 처음에는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얘기하다가 마조 스님 후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부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리고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뭐냐면은 마음이 바로 본래 부처다. 심시불.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수상행을 말할까요? 아니면 식을 말할까요? 지금 여기 문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아는 그 마음, 그 아는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는 마음은
시비도 없고 분별도 없고 고락도 아니고 호도 아닌 그 고락이 있는 것은 수이고 시비와 그 다음에 분별이 있는 것은 상이고 호오가 있는 것은 행이에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수상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아는 마음, 심 혹은 식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처라고 그렇게 선종에서는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뭐 내가 혈맹론하고 그 다음에 관심론을 따로 이렇게 다운받은 것도 있더라고. 그것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 나중에 그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 시간 나서 한번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에 그 관심론과 혈맹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딱 얘기하면 수월스님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염심과 그 다음에 정심을 얘기했고 그 정심을 진연심이라고 했는데 이 진연심을 보는 것은 그것을 바로 견성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 오온이라고 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저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읽어만 나가서 지금 그러는구나. 자,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해 보자. 관심론에 이르기를 이제 내가 내게 묻는 것이 고요하고 신령하게 아는 마음에 대해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신령이라는 말을 쓰니까 신령이 뭔가 대단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원에서 얘기하는 그냥 아는 마음 이제 그거를 소소영령이라고 하는데 그 소소영령도 그냥 표현일 뿐이고 그냥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반주하지 않고 오히려 바깥으로 찾는가. 여기서 안박할 때 수상행과 식에서 어느 게 아니고 어느 게 바뀔까. 식이 아니고 수상이 바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이 발생할 때 여기서 아는 마음으로 해강 반주하는 것. 이게 이제 사띠의 승이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선중에서 얘기하는 화두라. 말이 화가 말이거든요. 말이 일어날 때 이 분별이 일어날 때 분별의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 그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날이 저물기까지 24시 가운데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화내고 운전하고 시비하여 가지가지 베풀고 운전하느니 필경의 이두가 등이 이렇듯 운전시하는가. 자, 이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웃고 말하고 화내고 즐거워하는 것은 수상행이에요. 그런데 그 수상행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가. 여기 식 아는 마음이 있다. 그 아는 마음이 운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진여심이라고 하는 거고 오온중의 식이고 아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견 자심 기용 이 마음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유이종 차별 두 개의 차별이 있어요. 운하위 이르되 어떤 것이 둘인가? 일자는 정심, 하나는 아주 맑은 마음이고 이자는 염심, 두 번째로는 물들은 마음이다. 그 정심이라고 하는, 그 맑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무루 진여지심, 그것은 바로 물들지 않은 진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염심, 물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루 무명지심, 물들어 있는 번뇌에 물들어 있는 무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니 차이종심 이 두 개의 마음이 법계의 자연 본래 구유하여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갇혀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가 연합 호불상생 그래서 이것이 수가 연합 서로가 합하여서 연하여서 그렇게 일어나지만 호흡을 상생 서로의 인과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여기에 수상행과 이 세 가지에는 인과 원인이 서로가 주고받고 원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상행은 주고받고 원인이 돼요. 그런데 수상행과 식과는 주고받고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야. 다만 무엇이 있고 무엇을 보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서로 원인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원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내가 지금 수박을 먹고 즐거운 느낌을 받았어. 락수를 받았어. 지금 내 목이 말라. 그러면은 다시 수박을 생각해. 생각을 해서 수박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겨. 자, 그래서 수박을 먹으러 가. 아니면은, 아, 스님, 저 수박 좀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내가 가져온 수박을 먹었어. 내가 수박을 먹는다는 것, 수박을 욕망한다는 것은 무엇에 의지했느냐면 그것은 수박의 느낌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박의 느낌이 괴로워 아니면 나빴어. 아, 저거 상했는데? 아, 수박 잘못 샀네? 잘못 보관했네? 그러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되면 욕망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이 수와 상이 무엇의 원인이 돼요? 욕구의 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상행과 식과의 관계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소멸해. 이것이 바로 이 심과 심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 심소가 있으면 마음도 같이 일어나고 심소가 사라진 마음도 같이 사라지고 동일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대상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심과 심소 가지고는 네 가지 동일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아는 마음을 정심이라고 하고 진여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서 수상행이 일어나는 것을 염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여심을 이 중국 사람들은 진여심이라고 이렇게 딱 쓰거든요. 그런데 이 인도 용어로 얘기한다면 이 아는 마음이 정확하게 말하면 진여심이에요? 아니면 진여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르죠.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산스크리트는 조금 알아야 한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류할 때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유의법하고 그 다음에 무의법으로 그렇게 분류해요. 요거는 알아요 몰라요? 요거는 알죠? 자, 유의법을 한번 산스크리트로 보자고요. 삼스크르타. 삼스크르타. 조건 지워진. 만들어진. 삼스크르타. 그 다음에 파라마 아르타. 그래서 진제라고 그래요. 혹은 진여라고도 그렇게 해요. 자, 무의법은 뭐냐면 어삼 스끄럽다. 그래서 조건이 해체된. 그 다음에 파라마 아르타 진제의 다르마 법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속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속죄는 뭐냐면은 삼 브르띠.
브르담마라고 그래요. 브르띠, 브르띠, 뒤덮여 있어. 무엇 함께, 무엇과 함께 뒤덮였어. 뭐냐면은 개념과 개념으로 뒤덮여졌어. 이게 바로 소죄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르타, 대상이 있어요. 물질,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지어요. 나머,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대상에 대한 뭐가 있어요? 표상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상은 따로 있고 대상에 대한 표상 따로 있고 대상에 대한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대상을 바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상의 이름을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보는 걸 뭐냐면은 이름, 개념에 뒤덮여졌어. 무엇이? 대상이나 물질이 개념에 뒤덮여졌어. 그래서 개념으로 대상을 아는 것을 전부 다 속죄라고 그래요. 개념으로 알아버리는 것을. 지금 이제 수박을 직접 먹는 거, 이건 진죄예요. 근데 수박은 빨간색이야. 수박은 아주 달고 맛있고 가끔 가다가 약간 시큼한 맛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쌉쌀한 맛도 있기도 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어본 사람은 추측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개념으로 뒤덮여 있는 거, 그건 속죄라고 그래요. 근데 수박의 맛을 보는 것은 진죄예요. 근데 수박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수박은 유해진자라고 하고 그 모든 조건이 해체된 것은 뭐만 있어요? 열반과 허공이에요. 그래서 열반과 허공에 해당하는 것은 무유해진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는 마음, 참된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비담마에서 이 유유해진재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네 가지가 루파,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찌따, 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짜이따, 심소가 있고 혹은 쨔따시카라고 해요. 심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반이 있어요. 그래서 진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유의의 진재고 요거는 같아요 달라요? 무의의 진재라고 그래. 그래서 진재에도 진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의의 진여가 있고 유의의 진여가 있어요. 그래서 무의의 진여는 열반이고 그러면은 심은 유의예요, 무의예요? 응? 크게 얘기해봐요. 유의예요. 그래서 이 삼스크르타 파라마타 다르마예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의의 진여심인데 중국 사람들은 진여하면은 무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오해는 이렇게 우리같이 산스크리트를 아는 사람이 지금 한문으로 된 것을 산스크리트 취안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오해에서 벗어나기는 아주 어려워요. 이게 이제 중국 불교사 속에서 우리 그 조사님들이 오해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여심 하면은 왜냐하면 기신론이나 다른 것을 공부한 사람은 진여하면은 바로 무유의 진여 그거를 생각하거든요. 아 그거 그 진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의 진여. 그래서
점심과 영심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염심과 정심은 심소와 심으로 봐야 불교 교리로 타당하다. 그래서 심과 심소를 한문에서는 정심과 염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단어가 헷갈리면 선종과 유식과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 수행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원전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원어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 선종이나 유식이나 초기 불교에서 수행하는 것이 동일한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 심과 심소, 심은 청정, 그 다음에 심소는 염호심. 그래서 아는 마음이 알려진 대상으로부터 항상 분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삿디의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화두의 수행이고, 여기서 심념처에서 우리는 화두와 그 다음에 이 위파사나의 수행 방법이 둘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 비교가 됐는가요? 이 선종의 어록하고 예. 네. 심소가 유의 진재라고 했는데 우리가 심소라고 생각하면 진재라는 게 납득이 잘 납득이 안 가면 아비담마를 안 배웠다는 얘기지. 아비담마를 공부하면 이건 기본적인 이제 심소가 유의의 진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제 상식이니까. 스님이 아비담마를 안 배워서 그런 거죠. 심소는 수상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수상행위라면 오염된 시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봐가지고 한문으로 해석해서 오해를 해서 그래요. 이 진재가 이게 원전으로 원어로는 빠라마가 아르따거든요. 빠라마 아르따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대상이야. 최후의 아르따 대상이거든요. 최후의 대상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은 사물을 다 분해하고 분석해서 가장 마지막에 남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분해하고 분석하니까 뭘로 분해하고 분석할 수 있냐면은 색은 지수화풍 4대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소는 심소의 쉬운 3개, 그 다음에 신 89개, 그 다음에 심소 쉬운 3개, 그 다음에 열반 한 가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모여져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낱낱의 심소와 낱낱의 심과 지수화풍 4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져서 바로 사람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구성 요소는 바로 지수화풍 4대와 심소 쉬운 3가지와 이런 것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청정하든 그 다음에 탁하든 간에 청정한 것은 청정한 것의 원인이 되고 탁한 심소는 탁한 심소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진재라. 그래서 이 번역을 진재가 참진자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오해 이제 하는데, 그것이 빠라마 최후의 최고의 분석을 해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마지막의 대상, 어떠한 대상을 분해하고 분석한 마지막 상태, 그게 바로 진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어로 하지 않으면 그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오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원어를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 시작이 어딘가를 한번 보자고요. 왜 삿디를 수행해야만 하는가? 왜 삿디를 수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애착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애착의 원인은 이 자아라는 유신견에 대한 그 오해. 그 자아라는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하면은 오온의 빠른 인과적인 생멸작용을 그것을 낱낱이 보지 않고 띄엄띄엄 쳐다보기 때문에 이 오온의 생멸을 나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과 집착으로부터 유신견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오온이 어떤 인과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생멸을 하는지를 생각해가지고는 우리는 힘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나의 친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청나라의 태자야. 청나라의 태자인데, 청나라의 태자인데 지금 나는 장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지금의 왕하고 지금의 황제하고 결혼해서 난 사람이고, 나는 전 남편하고 결혼해서 났다.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동생이 왕이 되는 게 좋을까요? 에헤이 참. 나는 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황제가 아니라 전 남편하고 나서 낳은 아이고, 지금 동생은 지금의 황제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야. 자, 그렇게 봤을 때 황제나 어머니의 입장으로 봤을 때, 황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왕위를 물려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동생이 받는 게 낫겠어요? 동생이 받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나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내시를 시켜가지고 사약을, 약에다가 독을 섞어서 그것을 주었어. 자, 그것을 마시려다가 내시가 나에게 귀띔을 했어. 어머님이 이 독을 섞어서 주라고 했는데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시는 척하고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이 믿어질까? 잘 안 믿어줘.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어? 자, 그 말로 한 것은 힘이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동영상을 CCTV 틀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한 얘기를 말하는 것을 녹화를 했어. 그래서 CCTV를 본다면 그 말은 믿어질까요? 예. 믿어지겠죠.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듣거나 남이 말해서 오온이 생멸한다, 인과관계를 주고받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욕망을 다스릴 힘이 안 생겨.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직접 오온이 인과관계를 생멸하는 것을 직접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욕망을 다스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봐야 돼요. 이 삿디는 직접 경험해야 되지 남이 말하거나 경전에 있다는 것을 아무리 사유해서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오온 삿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오온이 생멸하는 것을 바라야만 된다. 오온이 생멸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삿디 수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삿디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공부했어요. 이거 하나가 마음에 딱 이렇게 이해가 되는가요? 네. 아, 그거 하나만 정리가 되어도, 왜냐하면 10년, 20년을 삿디 수행을 하는 사람도 하면은 좋은데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정립을 해도 그래도 가치가 있는
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